하나, 둘, 셋, 야! 자, 어린이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내일은 색연필 가져오는 거 잊지 말고 거기 누르르. 내일은 꼭 수업에 더 집중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맞아. 요루루, 너는 매사에 그렇게 집중을 안 한다니까. 요루루는 정말 문제야, 문제. 온 세상 문제, 똑같은 사람 문제가. 무슨 소리야? 어쨌든 요루루 학생, 아시겠죠? 네, 선생님. 얼추라, 나 집에 갈게. 안녕. 잘가, 요루루. 거기 대퇴기 쥐득대. 너희도 네? 빨리 언능 집에 가렴. 본인이 걱정하시겠다. 네,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요루 왔어? 아. 아, 요루야, 엄마가 바빠서 그런데 엄마 대신 저기 마당에 가가지고 잡초 좀 뽑아. 잡초 좀. 아, 엄마는 무슨 오자마자 잡초를 뽑으래. 나 토끼 인형 가지고 놀고 푸딩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엄마도 설거지 다 빨리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엄마 전화도 받아야 되고 장도 보러 가야 되고 마트도 갔다 와야 돼. 스타크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요루가 잡초 좀 뽑아. 알았지? 야, 엄마 미워. 유치원 다 끝났는데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아빠야,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요루야, 여기서 뭐해? 아니, 엄마가 나 유치원 끝나자마자 잡초 뽑으라고 하는 거 있지. 나도 유치원생인데 없는 쉬고 막 그래야지 키도 크고 밝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그랬어? 우리 딸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다. 아, 그런데 아빠는 바빠서 얼른 다시 회사에 가봐야 돼. 요루야, 아 맞다, 요루야 잡초 뽑는 김에 방 청소도 부탁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더럽더라. 아니 그건 오빠가 어지러운 건데 왜 내가 치워야 돼? 아, 어쨌든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른 해, 알겠지? 난 간다. 다녀오세요. 이게 뭐야? 내가 어지럽힌 것도 아닌데 엄마도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허허허. 학교를 다녀와 버렸지 뭐야.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어잉? 그거 푸딩이네, 푸딩스. 엄마 다 뽑았어. 뭐야? 내 푸딩 왜 먹어? 먼저 먹는 게 임자지롱. 뺑. 아, 뭐야? 내가 아까 잡초 힘들게 뽑아서 엄마가 준 거란 말이야. 후행, 그런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진짜 짜증나. 이게 뱃속 있어. 이 맛대로 이.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엄마, 아빠, 오빠 다 짜증나. 이게 뭐야? 집에 나 가야지. 내가 여기 있는다고. 엄마, 아빠, 오빠가 뭐 달라질 그건 아니니까. 짜증나. 내 신세가. 이게 뭐야, 대체? 뭐야? 죄송합니다. 아이고, 괜찮, 아니, 꼬마야, 너 정말 이쁘장하게 생겼구나. 이름이 뭐니? 네? 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저는 요루루예요. 요루루, 이름도 이쁘구나. 그, 다름이 아니라, 네가 너무 이뻐서 그런데, 오늘부터 내 딸 하지 않으련? 그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세요. 저 엄마 있어요. 아,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나는 S사의 회장이란다. 아,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서 말이야. 예전부터 참 딸을 할 수 있는 아주 이쁜 아이를 찾고 있었지. 만약 너가 내 딸이 되어준다면 아주 좋을 것 같구나.
S사라면 아주 부자? 그래 그렇단다. 너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모두 누리게 해줄 거야. 돈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든 내 딸이 된다면 다 누리게 해줄 수 있어. 저한테는 가족이 있는걸요? 그리고 만약 제가 간다고 해도 저희 부모님이 허락해줄 리가 없어요. 그건 상관없단다. 너의 생각만 중요하다면 말이야. 세상에, 만약 내가 진짜 이 사람의 딸이 된다면. 김비서, 오늘 토끼미녀 신상 나오는 날인 거 알고 있겠지? 네, 알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 난 지구상에 있는 토끼미 인형은 모두 다 살 거야. 이곳에 토끼미 인형을 가득 채우는 것도 내겐 일도 아니라고. 이렇게 토끼미 인형도 마음껏 살 수 있을 거고? 요루루! 아니 아니지. 요루루님, 오늘 유치원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 아, 맞아요 요루루님. 제가 오늘 자 이렇게 색연필도 다 세팅해놨습니다. 제가 선생님 숙제도 요루루님 거 대신에 다 해놨습니다. 좋아, 말 좀 걸지 마. 내가 언제까지 너네 하나하나 보고를 다 받아야 돼. 어? 다 알아서 하라고, 알겠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루루님. 진짜 미쳐나 죽겠네. 이렇게 애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도 못할 거고. 이번엔 간단하게 녹차나 푸딩으로 달려볼까? 요번에 와사비 맛도 나왔다던데. 김비서! 네? 와사비 맛 푸딩도 사와! 지금 당장! Right now! 네! Right now! 푸딩도 종류별로 싹 다 먹을 수 있어! 정말 할아버지께서 주신 조건은 진짜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 가족들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고맙지만 절대 사양할게요. 아주 마음이 기특한 아이구나.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 아무튼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얼른 들어가 보렴. 아, 넵. 다녀왔습니다. 요루야 어서와. 응? 아 요루야, 요루야 어서와. 요루가 잡초 다 뽑아놨길래 엄마가 너 좋아하는 푸딩은 이만큼이나 사놨어. 요루야 그리고 말이야, 오늘 방 청소도 깨끗이 했더라. 그래서 아빠가 토깽이 하우스 세트를 사왔지 뭐야? 우와! 너 역시 가정을 버리고 그런지 너 그런 생각 안 한 게 너무 다행이다 나 진짜. 우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쨌든 빨리 먹어. 아 맛있겠다, 잘 먹겠어. 예쁘지? 이건 내 또박이 맞다! 여러분들도 순간의 행복을 위해 소중한 걸 잊어먹으면 안 된답니다. 항상 익숙해져 있는 것도 결국엔 다 소중한 것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푸딩은 겁나 맛있어요. 겁나요. 죽음도 맛있어요. 겁나요.